여러분 안녕하세요, 굿맨TV 양성호입니다. 오늘 보실 차량은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, 오늘은 투싼 하이브리드, 제가 이거 지금 출고한 지 한 3일 됐습니다. 출고한 지 3일 된 하이브리드에 와이퍼 교체를 해볼 건데요, 출고하자마자 3일 만에 와이퍼 교체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속초의 날씨는 이렇게 2도예요 2도. 영상 2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영하 10도까지도 내려가고, 지금 속초라서 그나마 따뜻하고,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뭐 영서, 뭐 영남, 경기, 뭐 충북, 전라도 요새 눈도 많이 오고 영하의 날씨 굉장히 지속되잖아요. 그래서 이 출고 시에 받은 이 와이퍼의 이 고무랑 이 고무 그리고 이 관절이, 이 와이퍼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 혹한기 혹서기에 이 와이퍼를 꼭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, 잘 닦이는 와이퍼의 효과로 정말 오래도록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바로 이 불스원의 레이노케이 메탈 X 메탈 실리콘 와이퍼예요. 여러분, 메탈 실리콘 와이퍼입니다. 그래서 이거로 오늘 교체를 해줄 건데요, 이 와이퍼가 순정 와이퍼 대비 어떤 점이 좋냐면요, 일단은 한번 뜯어볼게요. 여러분, 저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운전석이 650mm 그리고 조수석이 400mm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본인 차종이 어떤 건지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순정 와이퍼랑 뭐가 다르냐면요, 일단 관절이 지금 두 개예요. 두 개, 여기 한쪽에 두 개, 한쪽에 두 개 해서 총 네 개의 관절이 있는데, 이 관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, 우리 이 전면 유리가 그냥 평평하게 보여도 굉장히 굴곡이 많아요. 굴곡이 이상하게 많이 져 있거든요. 되게 그 예상치 못한 굴곡이 많아요. 그런데 그 굴곡에 이 유리, 이 고무가 이렇게 다 완벽하게 밀착을 해서 닦여야 완벽하게 닦이는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, 일반적인 와이퍼는 관절이 없거나 하나 정도 있어요. 투싼은 관절이 한 개가 있는데, 관절이 많은 많을수록 이게 더 많이 이렇게 꺾이겠죠. 면에 이렇게 더 잘 붙겠죠. 그래서 관절이 많은 게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 고무가 수한 실리콘 고무를 사용을 해요. 그래서 굉장히 그 혹한기나 혹서기에 또는 눈이 올 때도 그 닦임성을 발휘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로 불스원의 특수 실리콘 고무인데요. 그래서 이 고무를 가지고 또 불스원에서 굉장히 공인기관에 테스트까지 했는데, 100만 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구성이 있는 그런 와이퍼입니다. 그래서 이런 와이퍼로 겨울 그리고 여름에, 그리고 뭐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,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. 근데 요거로만 교체를 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일반 레이노케이 G코팅이 있어요. 그래서 혹한기 혹서기 제외하고 봄 가을에는 G코팅 쓰시고,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이런 메탈 실리콘 와이퍼 쓰시면 굉장히 닦임성에서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. 교체를 하기 전에 투싼 하이브리드의 순정 와이퍼는 어떤 닦임성이 있는지 한번 보고 교체를 해보겠습니다. 그쪽이 좀 살짝 뜨는 게 보이죠, 여러분?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끝쪽 이 관절이 있는 눌러주는 부분은 괜찮은데, 끝쪽이 뜨는 게 보여요. 이번에는 한쪽만 와이퍼를 메탈 실리콘 와이퍼로 갈아보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투싼 와이퍼 가는 법 굉장히 쉽습니다. 이게 후크 방식이에요. 국산차는 다 후크 방식인데, 여기 이렇게 제끼고 그냥 이렇게 밀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쏙 빠집니다. 끝. 그래서 지금 투싼의 순정 와이퍼인데,
관절이 하나, 관절이 하나예요. 관절이 하나. 그리고 고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뭐 일반적인 고무예요. 이 불손 와이퍼 고무랑 비교했을 때 이 느낌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. 얘는 순정은 진짜 고무 같고 이 불손의 와이퍼는 조금 실리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관절이 하나씩 더 있고 장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 이렇게 후크 방식이거든요. 후크 방식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면 끝! 딱 소리가 나요. 그리고 딱 닿아주면 끝! 이렇게 끝났습니다. 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와이퍼가 관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이쪽 눌러주는 힘이 부족하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이 끝쪽이 잘 안 닦였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벌써 잘 닦이는 게 보이네요. 물 뿌려보겠습니다. 끝쪽까지 완벽하게 닦이는 게 보입니다, 여러분. 보이지, 보이지? 이쪽 끝이 완벽하게 닦이잖아요, 여기가. 순정일 땐 저기가 완벽하게 안 닦여. 완벽하게 닦입니다, 여러분. 진짜. 그러니까 와이퍼가 닿는 면적은 다 완벽해요. 자, 이번엔 운전석 갈아보겠습니다. 대부분 와이퍼가 교체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차들은 정비 모드가 따로 있어서 정비 모드를 켜면 와이퍼가 올라오는데 지금 투싼도 그런 모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못 찾고 있어요. 네, 가는 게 조금 어렵긴 하네요. 근데 후크 방식은 이게 또 편해서 지금 보면은 얘는 플라스틱, 순정은 플라스틱인데 이름처럼 메탈이에요. 메탈, 철. 근데 순정 대비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. 아주 살짝 무거운 정도인데 그래서 무거운, 조금 더 무거우니까 딱 밀착도 되고 이런 디자인 자체가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이라 고속에서도 굉장히 잘 닦이고 뭐 풍절음도 예방하고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럽니다. 이게 오케이. 아, 이게 밀착되는 게 정말 다르네. 자, 이제 양쪽을 모두 다 메탈 실리콘 와이퍼로 갈았습니다, 여러분. 어떻게 닦이는지 한번 보세요. 와, 진짜 잘 닦인다. 여름에 막 게릴라성 호우가 막 쏟아 부을 때도 굉장히 잘 닦일 것 같고, 와, 진짜 말끔하게 잘 닦입니다, 여러분. 야, 앞에 지금 교체했는데 뒤에도 교체를 하고 싶은데 뒤에는 이렇게 투싼이 지금 안쪽에 와이퍼가 숨어 있는 타입이고요, 히든 타입이고. 전용 와이퍼를 또 사용합니다. 그래서 전용 와이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 점이 조금 아쉽네요. 신차 출고해서 와이퍼 새거라고 너무 그 안심하진 마시고 이렇게 혹석이나 혹한기에는 이런 좋은 와이퍼를 사용하셔야 돼요. 그냥 봄이나 가을에는 뭐 특별히 온도가 극한이나 극서로 가지 않은 이상은 이런 고무가 특별한 이상은 생기지 않는데 이런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꼭 이런 좋은 와이퍼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갈았으니까 또 한번 달려볼게요. 이게 이제 또 코팅도 되니까 한번 어떻게 또 바스 코팅도 되는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이 새 차에 지금 워셔를 이렇게 뿌린 거 좀 아깝고 조금 새 차가 조금 아쉽긴 한데 야, 그래도 진짜 잘 달리네. 이야, 이렇게 잘 달려도 되나? 닦여도 되나? 진짜 깨끗하게 잘 닦인다. 와, 와이퍼질 했는지를 모르겠다. 밖이 이렇게 잘 보여. 와이퍼 꼭 바꾸셔야 되겠죠. 정말 잘 닦입니다. 저는 이제 투싼 하이브리드 출고해서 와이퍼 바꿨고 이제 저 지바겐도 이 메탈 실리콘 와이퍼로 바꾸는 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지바겐에 와이퍼를 교환을 해보겠습니다. 수입차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여기도 보시면 관절이 하나 보이죠. 바로 이 제품이에요. 불스원의 레이노케이 G코팅 와이퍼인데 이거는 이제 그라파이트 코팅 고무로 닦임성도 좋고 뭐 소음도 없지만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한 거예요. 저는 이렇게 트렁크에 항상 한 세트씩 사놓고 쓰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여름에는 뭐 한 비 많이 올 때는 3주에 한 번도 와이퍼질 많이 할 때 바꾸게 되는데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. 이거 하나 6,000원인가? 그 정도면 갈 수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저 G코팅 와이퍼로 교환한 지 한 달 겨울이니까 이번엔 메탈 하이브리드 와이퍼로 교환을 해볼게요. 이제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고무가 이제 얼어서 이 와이퍼의 효능이 거의 없어졌어요. 여러분, 수입차라고 해서 교환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. 이게 후크 방식이라서 교환 굉장히 쉬워요.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. 겨울에는 진짜 조금만 써도 이렇게 고무가 많이 낡아요. 빨리 메탈 하이브리드 와이퍼로 일단 묵직해서 딱 소리 났죠? 그리고 딱 그러면 끝. 기존의 와이퍼들보다 이렇게 생김새가 좋아 보이는데요. 관절도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관절이 두 개가 더 있죠. 그래서 더 유리면 밀착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지바겐의 유리도 굉장히 그냥 평면으로 딱 직각일 것
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끝쪽 이렇게 공면, 여기도 공면, 또 이렇게도 공면, 이렇게도 공면, 공면이 굉장히 공면이에요 여러분. 여러분의 이 제 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차가 다 이렇거든요. 관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면에 더 밀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우리가 이 메탈 하이브리드 와이퍼로 교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, 다 지금 이런 극한이 아닌 상황에서는, 혹한기나 혹서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잘 닦여요. 그런데 혹한기 혹서기가 꼭 올 수 있단 말이죠. 메탈 하이브리드 와이퍼로 겨울 오기 전에, 겨울이 왔죠, 더 추워지기 전에 눈이 온다니까 빨리 교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전 리어도 빨리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리어 와이퍼. 이마트에서 불선 제품 살 때 운 좋으면 이걸 이렇게 증정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, 여러분. Cause I feel like I found my weight in gold.